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현재 전문가들이 최적의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묻지마 기승전 김건희 특혜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총선까지 끌고 가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죠. 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이러한 사례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치 공세가 민주당이 계속 할 거라면 차라리 이 정부 내에서는 하지 않겠다. 왜냐? 김건희 여사 특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양평 군민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가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 가지고 자 노선을 바꾼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김건희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할 것 아닙니까? 다음,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냐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까지 물어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의 주장과 다른 노선이면 예산 안 넣어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이렇게 계속되는 한은 예산도 나올 수가 없고 주민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노선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깨끗이 4년 뒤 임기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깨끗이 국민들이 심판한 위에서 하더라도 하자.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영원히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 공세, 거짓 선동 그동안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 하에서는 되지 않는다. 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왜 지어지는지 그리고 이 고속도로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미사리 쪽에서 팔당대교 넘어서 양평까지 가는 이게 6번 국도입니다. 현재 이 6번 국도는 특히 주말이라든가 밀리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약도 없이 이렇게 길에 갇히게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양평 간의 고속도로를 내자. 이것은 오래된 이 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수요가 안 나와서 민자로 추진하다가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그러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이 구간은 해주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노선을 정하려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달에 예타가 통과된 노선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소위 원안이죠. 양서면으로 가게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게 예타안을 왜 바꿨냐? 무슨 압력을 받아서 바꿨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021년 5월에는 당시에 민주당 양평 군수와 민주당 양평 지역위원장이 이 노선으로 하지 말고 강화 IC를 설치를 해달라. 노선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 이 예타 안에는 양평의 인터체인지, 즉 톨게이트가 없다. 고로 이 노선은 양평 군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으니 양평 군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화면에 일단 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강화 IC 설치 요구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당시는 문재인 정부 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런 라인들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부를 움직여서 강화 IC를 반드시 설치하겠다.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다가 저희가 이걸 지적하니까 그때는 인정을 했죠. 물론 강화 IC만 설치해달라 그랬지 노선을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양평 군민들의 대다수는 강화면,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예타 안대로 양서면 쪽으로 가게 되면 절대 다수의 양평 군민들은 진출입로도 없는 고속도로가 그냥 교각만 세워서 지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평 군민들과 양평 지역의
군수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당을 떠나서 모두 이것은 강화 IC를 설치해서 양평 군민이 절대 다수가 있는 강화면과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노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예비일 뿐입니다. 가성비를 큰 그림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갈지 말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게 옅다고요. 이걸 가지고 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거친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최종 기본 계획, 그다음 실시 설계, 도로 고시, 구역 고시 이런 과정들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길게는 뭐 5년, 10년 걸리기도 하는 그 과정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타를 하면 이 안대로 해야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타라는 것은 자세한 지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제라든지 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을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본 타당성 조사에서 바뀌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최근 20년간 24개 사업 중에 14개가 예타 이후 본 타당성 조사에서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진 고속도로 8개 중에는 4개가 시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안을 왜 바꿨냐라는 것은 도로 사업 과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거나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프레임에 불과한 거죠. 예타 과정에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예타안을 고수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이거는 수사감입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희룡 장관이 와서 이 노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핵심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4월 예타안 통과했죠. 한 달 뒤인 5월 달에는 민주당 양평 군수가 강화 IC 설치 요구. 그러면 이 국토부에서는 예타안과 지역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본 타당성 조사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용역을 언제 주느냐? 2022년 1월 달에 용역 과업 지침을 세워서 용역 지시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문정부이고 민주당 양평 군수입니다. 근데 이 과업 지침서와 지시서에 보면요. 노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 라는 명분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간 용역사가 22년 3월에 용역을 시작합니다. 민간 용역사, 이건 그냥 엔지니어링 회사들입니다. 자, 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에 가서 현지 답사도 하고 지역 의견들도 들어보고 예타안 가지고 비용 한 것도 다시 한번 검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결론을 냅니다. 이때는 아시다시피 대선 치르고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이 조금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국토부에다가 언제 보고하냐면 2022년 5월에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이때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안과 함께 원안의 문제점 이거를 2022년 3월에 시작해서 5월에 중간 보고를 하는 이 용역에서 주된 내용이 원안대로 가면 문제가 크다. 그래서 대안은 세 갈래로 제시를 했는데 그 세안 모두가 강화, 강상, 양평읍으로 연결되면서 지금의 바로 문제되는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연결점으로 이게 가는 겁니다. 바꾸었다면 민간 용역사가 바꾸었고 여기에 대해서 노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2021년에 나온 거 이걸 먼저 제기를 한 것은 민주당 양평군수가 2021년 5월 달에 제시를 했던 거죠. 저희가 바꾼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민주당 양평군수는 예타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 이때는 대안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대안과 거의 유사한 경로가 민자 사업 추진할 때부터 이미 당시 대우건설 설계도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는 지금 대안으로 얘기된 노선이 다 복덕방에 다 걸려있고 양평에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든가 군청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아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예타 때는 거론을 안 했냐? 추측을 해보시죠. 민자가 무산돼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재정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안을 제시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예타 통과될 때까지는 다 입 다물고 예타가 떨어질까봐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일단 예타는 통과됐으니까 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강화 IC를 설치해달라. 양평고속도로인데 양평군민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방법이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양평군수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왔다가 문정부의 국토부, 문정부에서 입찰을 준 민간 용역사가 쭉 작업을 하면서 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맞자마자 원한 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보고한 시점이 언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그렇죠? 5월 13일인가가 원희룡 장관 취임이에요. 제가 취임한 3일 뒤에 용역사가 보고를 합니다. 자, 취임 3일이라면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산하 기관들 인사 단위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예요. 근데 지금 뭐 예탄이 본 타당성 조사냐는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고, 근데 이 보고를 받을 때 이미 요 3일 사이에 그 보고서를 다 변경하도록 작성을 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원희룡을 뭐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건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따고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고 양평 군수가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받고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당시 윤 대통령 취임과 원희룡 장관 취임 이전에 이미 문정부에서 용역을 발주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던 그 용역회사의 의견에 따르면요, 원한대로 가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타안으로 가면 강화 IC가 없어서 절대 다수의 양평 주민 이용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예타안은 핵심 또 문제가 뭐냐면 중부 내륙과의 연결점이 문제거든요. 중부 내륙 연결점이 양평 IC로 이게 상당히 북쪽입니다. 이 도로가 원래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건데 너무 북쪽으로 가 있으니까 여주 쪽에서 이 남한강변 그 카페촌으로 들어오는 그 퇴촌으로 가는 교통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통량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강화 IC를 설치한다. 그리고 연결은 강상면에서 연결한다. 그러면 이 이유는 역시 아시겠죠? 양평 주민이 절대 다수. 강하면 강상면, 양평읍, 그리고 그 다음 용문. 여기가 절대 다수의 이 라인이고요. 그 옆에들은 인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양평 주민들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이런 쪽도 연결점이 강상면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남한가기로 보면은 강상, 강하, 카페촌 들어가기 전에 여주 쪽에서 오는 그 교통량이 이 양평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빠져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6번 국도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강하, 강상 이 도로에 막히는 것을 이 고속도로가 흡수하려면 양평 IC보다 훨씬 남쪽에서 고속도로가 연결이 돼야 이 중부 내륙에서 오는 교통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점을 바꿀 것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절대다수가 이용하고 여주 쪽에서 이 태촌으로 오려는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다.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점이 지금 말하는 김건희 문제의 땅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걸 다 무시하고 이 땅만 보고 연결점을 바꿨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강화 IC는 설치하되 연결점은 원안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원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대안이 이렇게 되는데 민주당안은 이런 안입니다. L자로 꺾이게 되죠, 고속도로가. 자, 민주당안은 우선 L자로 꺾였다. 그리고 여기 회피한 지역은 인구 최다 거주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걸 하려면 마을을 없애야 돼요. 환경 파괴가 더 심해지고 문화재 지역도 파괴가 돼요. 교각도 40m 교각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역회사가 대안을 만들 때는 모든 가능한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놓고 도로의 직선성이라든지 아니면 터널 또는 강 이런 거 넣을 때마다 결국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고 여기에 철새 도로지라든지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야 되니까 다 검토를 하고 최적 노선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우리는 강화 IC만 설치를 하라 그랬지 강상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한 적도 없고 지금도 이 노선은 특혜 노선이고 하려면 원안대로 하든지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원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정부 때 용역받으니 용역회사가 문제점을 다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부닥치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최적 대안이 있고 양평주민의 절대다수가 이용하고 교통분산 효과가 가장 큰 이 도로를 놔두고 다른 도로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국정농단인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다 보니까 결국 말도 안 되는 고속도로를 L자로 꺾어서 인구가 최다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 일부러 회피하고 마을 파괴하고 환경 파괴하고 문화재 파괴하고 교각 40m 세워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건데 왜 그래야 됩니까? 김건희 특혜를 몰고 갈라니까? 이런 주장.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쏙 빼고 내로남불로 하려니까 꼬이는 거죠. 자,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원희룡이 어디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개입해서 특혜를 주려고 이 모든 걸 무시하고 한 거니까 원희룡을 탄핵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은 지금 원안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셨잖아요. 원안이라고 한다면 원래 예탄 또는 강화 IC를 설치해서 L자로 꺾는 그런 안을 주장하시는 걸 텐데 이 안에 따르면은요.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로질러서 환경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을 관통하면서 높은 교각이 서가지고 양서면 청계리, 국수리 여기가 몇 개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거나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빨리 가자고 하는 게 고속도로인데 왜 가다가 꺾어서 L자로 갑니까? 거기다가 양평군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강상면과 양평읍에 살고 있는데 가장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일부러 90도로 꺾어서 가는 고속도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가족 가까운 데로 고속도로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우선 IC와 JC가 어떻게 다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IC는 인터체인지예요. 톨게이트, 쉽게 말하면 진출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제 개발 호재겠죠. 자, JC라는 거는 정크션인데요. 고속도로끼리 연결점이고 이거는 진출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JC가 설치가 되게 되면 진출입은 못하고 교각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양평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만나야 됩니다. 즉 분기점을 어디다 두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노선이 크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주요 고려 사항인데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양평 입장에서 보면 아래쪽으로는 남양평이 있고요. 북쪽에도 이제 양평 IC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양평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과 만나야 되는데 예타 통과했던 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안은 요 중간에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L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자는 아니죠. 원안에 따르면 양평 IC로 연결되는 JC만 생기지 양평군에는 IC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IC 있는 고속도로를 하자라고 해서 용역사에서는 대안이 나온 거고 민주당 군수는 이 IC만 만들려고 그랬지 노선을 바꾸라고 한 적이 없다. 종점은 그대로 이거다 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L자를 주장해버린 세계 최초의 L자 고속도로가 나올 뻔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기는 JC고요. 이제 IC가 중간에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뭐 강하, 뭐 중간에 뭐 강상 이렇게 생기든지 하는데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노선을 잡고 보니까 그중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더라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 땅은 이미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진출입로가 없는 JC가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대안이에요. 특혜를 만약에 주려면 여기다가 IC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JC를 넣은 걸 가지고 특혜다? 이게 여기서 또 막히니까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 옆에 조금만 가면 남양평 IC가 있잖냐. 남양평 IC로 가서 고속도로 타면 지금보다 좋아지니까 특혜다. 좋아지는 건 맞죠. 근데 이 차이랑 양평 IC를 타고 서울 들어가는 거랑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연결되면 어디로 오든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만 좋아지느냐? 이 집보다는 여기보다 멀리 있는 데들이 더 효과가 크고요. 여기에는 대부분 농민들 내지는 여기 살고 있는 양평 주민들이에요. 양평에 살지도 않아요. 친척들과 함께 지분을 갖고 있는 선산 땅이에요. 이분이 땅이 여기 있다라는 이유로 이게 특혜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민주당 주장을 보면 종점이 그 땅 옆으로 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종점? 그러면 길이 없던 데서 뭐 들어와가지고 종점이 생겨서 무슨 터미널도 생기고 무슨 빌딩도 들어오나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 부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혼동시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교차로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예요. 대신 그동안 서울로 갈 때 근처에 이쪽 톨게이트로 들어가서 갔던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있는 톨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갔냐 이 차이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점을 가지고
특혜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가 1,300억이 더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1,300억이 더 들어가는 노선을 통해서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뭐 설사 그렇게 더 들어가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노선이 제시가 된 것이지만, 자, 이 내용도 들여다보면 이 고속도로 연결 지점이 바뀌면서 늘어난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이 140억 원은 예타안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6천 대, 그리고 40% 이상 교통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노선 변경과 지역 주민이 모두가 요구하는 강화 IC를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하니까 140억 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건 총 사업비에는 1%도 안 되는 0.8%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820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양평이 아니라 하남 쪽 계획이 변경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원희룡 장관이 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거를 알고 특혜를 준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고속도로와 주변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한 게 바로 6월 29일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두관 의원이 저한테 질문서를 보내왔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걸 알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노선 자체의 구체적인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는 저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엔지니어링 회사와 도로 부서의 엔지니어 전문 우리 공무원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회를 할지, 환경 영향 평가는 어떻게 할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수백 개 도로 사업이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관이 그 도로 하나하나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검토 과정을 보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 양평 주민들께서는 야 그래도 백지화 조치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 마음과 그 입장을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사업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평 주민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수건 사업 이제 조금 진도가 나갈까 하는데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가 와서 저도 너무나 미안합니다.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또 문정부 하에서 용역을 따가지고 지금 제시를 한 안을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안에 김건희 여사 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들어가지고 이걸 무조건 김건희 특혜다, 원희룡 장관이 압력을 넣어서 이걸 바꿨다, 원희룡을 탄핵을 해야 된다, 그걸 당하기 싫으면 원한대로 해라, 원한대로 하면 특혜 주려다가 실패한 거라고 주장 이미 했잖아요. 민주당은 이 노선의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효용, 효과, 그리고 양평 주민들의 어떤 인구 분포라든지 여기에서의 지역 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1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은 김건희를 특혜로 몰아서 윤 정부를 발목을 잡아서 흔드는 것. 그렇게 해서 이걸 총선까지 끌고 들어가고 결국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흠집내기 위한 바로 거기에만 몰두가 되어 있구나. 거기에다가 이 내용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러 의원들, 특히 이해찬. 아마 본인이 연기군 IC 할 때 본 타당성 조사 과정도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이걸 끼워넣어가지고 이 엄청난 그 차익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재명, 대장동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이익을 업자들에게 갖다 주신 그 의혹의 몸통인 그런 분들이 무조건 이거를 국정농단이다 끌고 가면서 원안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몰고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양평 주민 여러분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요. 이 양평 고속도로가 나가려고 하는 여기에다가 무더기로 지금 쏟아져 있는 거짓 선동의 오염덩어리를 치워야만 이 길이 갑니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가 되고 해결된다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정말 2조 가까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인데 최선의 노선을 가지고 전문가의 과학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잘 담겨진 그런 노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땅이 그게 뭐 지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1980년도부터 있었던 그 땅 때문에 양평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고속도로가 놓여질 수 없다고 한다면 최선의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3년 반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나면 그때는 더 이상 김건희 시비 안 걸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주민들의 의사가 담긴 고속도로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관료 출신 장관이었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아 그래 원안으로 하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처음에 김두관 의원이 그냥 질문서를 보내왔을 때는 아예 민주당이 이거 괜히 정치 선동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라도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전면 재검토 지시를 제가 자발적으로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필요 없이 무조건 이거를 국정농단, 특혜 의혹 이렇게 몰고 가는 걸 보고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민주당은 과거에 여러 번 거짓 선동으로 정치적인 재미를 봤던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특혜 의혹 이걸 가지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구나. 제 눈에는 민주당의 속셈이 너무 잘 보입니다. 내가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안 통한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쇠고기니 사드로 무슨 통닭 튀긴다느니 청산 귤이 먹고 가겠다고 한다느니 천안함이 뭐 자폭이라느니 등등 이런 온갖 괴담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질릴 만큼 질렸습니다. 이제 국민 더 이상 거짓 선동에 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거 이제는 안 통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이제는 정리를 시켜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